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.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. 이래서 외회사는 거꾸로 갔어요. 경권 바뀌면 언젠가 또 거기 갔어요. 그 250조도 300조도 한 캐 그냥 몇십억 막 벌었잖아요. 604억 원이 남아도 양도세 100% 면제입니다.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? 똘똘한 하체에 10억을 받았대요. 서울에 100개를 받는 게 목표거든요. 이 PD수첩 팀입니다. 원룸건물 방 11개 있는 걸 누가 11채로 계산합니까? 6채 정도의 비난을 맞아야 할 텐데 제가 16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